아, 좀 잠깐 세팅 좀. 네. 아, 아 여기서. 다 좋아하세요? 아빠요. 아빠가 네. 그게 조금 오래됐어요. 아빠가 네. 그게 조금 오래됐어요. 네. 어 드신 1년 내. 먹던 거예요? 아 아직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. 저 옆에 보니까 햄버거도 먹다 남아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. 어, 어 1년 내, 1년 됐을 거예요. 그게 먹다가 제가 넣어놓고 까먹어가지고. 아, 이거 버 이거 네. 이거 버려야겠는데. 아 샌드위치. 네, 샌드위치. 아 이거. 아 이거 아 그때 한번 정리하셨잖아요, 그죠? 아 정리는 다 했어요. 그때 막 하는데 아직 샌드위치는 뭐냐면 네 저거 이게 그 제가 밤에 이렇게 좀 샌드위치 빵 이런 걸 좋아해서 아 진짜 이거 설명해줘요. 아 저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아 죽진 않을 거야.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라고. 죽게 이러고 계신 거예요. 제가 원래 아 이거 내가 보여주면 안 되는데. 아 깜짝이야. 아 그 얼음 얼음 햄버거 빵도 이렇게 있어요. 그래. 그래서 봐. 아 안 돼 안 돼. 큰일 나. 그냥 넣어놓기만 하고 치우질 않았어. 한 개월뿐이 안 됐더니. 얼음 햄버거 빵도 이렇게 있어요. 얼려놓은 게 있는데. 뭐냐면 와 아니 왜 이거 왜 왜 안 왜 안 부르지? 밤에 감자 있어 빵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못먹어 냉동을 해놓으면 그래도 예를 들어 3일 안에 먹어야 될 거를 한 2주 안에 2주 정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까먹으신 건가? 이건 이제 까먹은 거야. 그리고 솔직히 나도 좀 두려워. 조금 건들기가 버려야 돼. 아 근데 샌드위치가 대박이다. 와 와 이거 저희 어머니가 보면 난리 난 건데. 아, 근데 진짜 다른 거는 다 위생적인데 요 부분만 지금 그런 거지.